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독님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이제 대학 때 이제 영화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고, 95년에 노동자 뉴스 제작단에 들어가셔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총파업 투쟁 속보나 97년에 만든 작품, 그다음에 현대 중기 노동자들 투쟁을 담고 있는 인간의 시간 같은 이제 초기작들이 있으시고요. 그 오늘 본 당신과 나의 전쟁도 이제 인간의 시간과 같이 그 노동투쟁 현장을 기록한 노동 다큐멘터리 같은 작품들이 일련의 작품들이 하나 있고, 다른 걸로는 이제 PSN 시리즈로 그 방송사 비정규 노동조합 위원장 주봉이 씨를 다룬 PSN 주봉이가 있고, 그다음에 연현석 씨 문화 노동자이자 그 가수이신 연현석 씨를 다룬 이제 PSN 연현석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그 감독님의 또 영화 중 하나인 그 이소선 여사를 다룬 태준식 여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다룬 어머니 같은 작품이 있고요. 그래서 감독님 작품을 보면 크게 이제 노동이라는 범주 안에서 그 투쟁의 현장을 담고 있는 노동 다큐멘터리와 그다음에 또 인물의 중심을 두고 있는 인물 다큐멘터리, 그리고 오늘 본 영화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여러 곡의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음악까지 포함해서 그세 가지 키워드가 이제 감독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아직 3차 투쟁 문제가 진행 중에 있고, 먼저 그 시작으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지난 이제 2월 7일에 고등법원에서 정리해고 무효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이제 처음으로 3차 노동자들의 어떤 그 정당성 같은 게 처음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인정된 상황인데, 지금 또 쌍차 사측에서는 다시 상고를 제기한 상황이고, 지금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예. 그 2009년도 정리해고 반대투쟁 상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좀 언급이 되진 않지만 무급휴직자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징계해고자들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리해고자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의 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본의 갈라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정리해고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노동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옥세파업을 벌였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자본의 입장에서는 큰 양보안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 이후의 싸움에서도 노동자들의 어떤 단일한 움직임을 이러저러하게 방해하기 위한 뭐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들이 관찰됐던 어떤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구조조정이 벌어지면서 희망퇴직하신 분들도 그 이전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총해서 한 2천 명 넘는 분들이 그 공장을 이제 떠나게 되어졌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뭐 희망퇴직자들, 뭐 무직자들, 그의 가족들 총 포함해서 24분이 이제 자살이나 사고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게 한 3, 4년 정도 이렇게 걸렸던 어떤 그런 시간이 속에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어쨌든 죽음을 통한 거긴 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여론들이 생겼기 때문에 원래 바로 복직을 시켰어야 돼 했었던 무급휴직자들이 이제 작년에 복직이 되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1년 후에 바로 복직되기로 약속되어 있었지만 거의 3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야 이제 복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당신과 나의 전쟁 안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신동기 씨 같은 징계해고자들이 한 50분 정도가 있었었는데 그분들이 그 법적인 싸움에서 승소를 해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장 바깥에서 저 2009년도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통해서 남으셨던 분들은 공장 바깥에 남은 분들은 정리해고자 분들 뿐이고요. 이분들이 한 150분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에 그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남아있던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현재 모습은 저기 모더레이터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리해고 자체가 당시에 정리 구조조정 자체가 무효다라는 법적 판단이 현재로서 내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뭐 자본가들이 더 즐긴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또 상고를 해서 지금 대법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인터뷰 분들이 좀 이제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영화에도 나오고 그 산자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이 애초에 그 해부자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았던 분들이 계셨고 신동기 씨 같은 그 정육점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 그 산자 이른바 산자셨는데 같이 이제 투쟁에 가담하신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징계 해고를 당하신 상황이신 거고. 나머지 그 김선종 씨 인터뷰 이런 건 등장하신 김선종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애초에 그 해고자 명단에 계셨던 분이신 거죠? 네, 죽은 자. 그 단어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을 할 때 처음 시작을 할 때 뭐 그때도 그러긴 했지만 산자 죽은 자라고 그렇게 명명을 그 노동자들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그렇고 사실 그 전에 노동운동의 싸움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단일한 대우로 어떤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자본가에게 팍 붙었을 때 사실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믿음은 노동자라는 어떤 자신감, 단결하면 승리한다라는 어떤 긍정 그런 게 굉장히 셌었어요. 80년대 말부터. 95년도부터 노동자들 제작단 활동을 하면서 제가 봐왔던 노동자들의 근데 그때 당시 산자와 죽은 자라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그렇게 노동자 내부에서도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굉장히 낯설고 좀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그 김선동 씨 같은 경우에는 죽은 자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77간 파업투쟁 같이 하셨던 분이고 그때 인터뷰로 선택되어졌던 거는 제가 2009년도 8월에 이제 싸움이 끝나고요. 거의 한 2개월 동안은 거의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공중분해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사라진 상황. 추스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한 두 분이 뭐 자살 시도하시고 이제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좀 이렇게 추스려야 되지 않겠냐. 공장 밖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나는 어떤 그런 의지들이 이제 조금씩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때가 제가 이제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비대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사실 비대위 노동조합이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만들었던 비대위의 첫 번째 의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좀 사람들을 좀 끌어모았던 이렇게 조직을 해냈던 어떤 그런 분이시고요. 그 분이 이렇게 많이 도움을 또 제작을 할 때는 도움을 좀 주셨어요. 어쨌든 그런 성격에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러프한 인터뷰는 김성동 의장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싶어서 사표를 해서 인터뷰를 했던 경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그 당신과 나의 전쟁 말고도 그러니까 이거 당신과 나의 전쟁 DVD에 보면 수록되어 있는 그 낙인. 예, 낙인이라는 작품이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볼 수 있는 미안해요 함께 할게요라는 작품이 더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을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검색해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어서 이제 혹시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제가 이제 한 인터뷰에서 보기로 감독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옥셀 파업 현장에 직접 촬영하지는 못하셨다고 들었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터뷰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인터뷰 두 분을 구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낙인 같은 경우에 보면 그때도 이제 한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그 죽음에 이르신 분들이 한 12분 정도 개인 상황을 이제 그 영화가 담고 있고 그다음에 낙인이라는 제목처럼 그러니까 그 파업 이후에 다 흩어져서 전국에서 이제 그 이제 구직 활동해도 쌍차 노동자였다라는 이제 출신 때문에 또 이제 한 번 더 그 고통을 겪고 그 재취업하지 못하신 경우도 많았고 그 함께 이렇게 미안해 함께 할게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최고조로 치달았을 때 그 돌아가신 분들께서 정혜진 박사님께서 다른 것보다 그 노동 이렇게 쌍차 이렇게 투쟁이 끝나고 나서 아까 그 영화에서 성과 섬이라는 소재 그러니까 제목에서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고립돼서,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이제 강하게 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분들이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큰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작품들을 꾸준히 계속 만드셨잖아요. 이후에 이제 그거 만드시면서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바로 작년까지 만드셨는데. 네, 네. 사실 이제 당신과 나의 전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당신과 나의 전쟁이라는 작품을 좀 많이 보셨어요. 뭐 이렇게 흥행이라면 흥행이라고 해야 되나? 관객수라면 관객수라고 해야 되나? 그 사실 극장에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신과 나의 전쟁을 보셨는데 사실 그건데 그 이후에 그 이 작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호명되어지는 과정이 사실 노동자들 한두 분, 가족 한두 분이 죽을 때마다 호명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제 좋지 않았던 경험이고 굉장히 큰 마음의 빚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그 이후에 그 대한문 앞이나 그 쌍용천에서도 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기록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당신과 나의 전쟁 DVD 안에 그 이후에 이제 노동자들의 싸움과 현재의 모습을 좀 담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안해 함께 할게요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건 원래 이제 심상정 그 국회의원실에서 그 대정부 질의 시간에 틀려고 국회의원들 보라고 만든 작품이에요. 그 처음에 제작이 시작하게 됐던 게 근데 어쨌든 뭐 그 의원실에서 판단하기에도 쌍용자동차 영상 자료나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저한테 이제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기에 그렇게 제안을 하셨던 거고 저도 뭐 그거를 안 할 수는 없는 좀 그런 상황이어서 제작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던 건데요. 뭐 좀 그 노동 운동의 특히나 2010년도 이후에 어떤 노동 운동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직간접적으로 그 제가 당신과 나의 전쟁을 연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좀 경험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른바 그 노동자와 시민이 만나는 어떤 그러한 그 연결고리로서 뭐 당신과 나의 전쟁이라든지 그 이후에 만들었던 어떤 작품들이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뭐 제 나름대로 평가도 하면 하고요. 근데 좀 많이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출발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히나 이제 이게 2010년도 초에 그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해에 이제 많이 보고에 되고 사실 그 이듬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또 그 이듬해 더 많이 찾아주셨고 뭐 그러냐면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계속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아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라는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 때문에 작품을 많이 찾아주시면서 동시에 GV를 많이 부르셨어요. 와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근데 거의 못 나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뭐 노동운동의 어떤 부위에서 부르는 어떤 그런 곳에서는 한테는 저보다는 그냥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못 한다고 이야기했고 다른 데는 되도록이면 시간 핑계대고 안 가는 방향으로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놓지 못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관객분들에게 한번 질문 있으신데 손 들어주시면 네, 질문을 좀 생각할게요. 2009년 때부터 솔직히 쌍용차 그 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찾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게 엄청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도 좀 알려지긴 알려졌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금속노조 옷을 입고 있지만 솔직히 금속노조나 모든 사람들이 동조파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해도 3천 명 정도가 고작이고
그리고 거기를 뚫지도 못하고 단전 단수가 됐는데도 국가 권력이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도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너무 좀 무관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도 이렇게 안 알려주고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중에서야 이게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사람이 죽었나 왜 취업이 안 되나 이렇게 알려지는 걸 보고 나서 왜 그때 당시는 그게 엄청 2009년도에 엄청 큰 파업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알려졌을까가 하나가 궁금하고요. 하나는 진짜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단결력이잖아요. 근데 이번 파업은 죽은 자하고 산자를 갈라가지고 산자는 나중에 죽은 자를 나중에 공격을 하잖아요. 나중에도 혹시 이런 큰 파업이 벌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또다시 이런 사측이 다시 이런 걸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한번 궁금해서 네. 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 보통 그 노동운동에 대한 언론에 특히나 2000년대 그 김대중 정부나 뭐 노무현 정부나 그 신자유주의 이후에 그가 사회적인 질서로 잡히고 난 이후에 노동운동에 대한 보통의 공격은 애초에 노동자들의 이제 말하는 내용은 이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폭력성을 드러나게 되면 그걸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데올로기 공세 같은 것들을 펼쳤었죠. 그렇고 예를 들어서 특히나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파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배부른 귀중노조 파업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세를 많이 벌였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언론의 어떤 프레임 안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얻기에는 당시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던 그나마 77일 동안 그렇게 공장 안을 걸어 잠그고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마지막쯤에 거의 가서는 이제 뉴스에도 거의 자주 나오고 그런 방식으로 정도밖에 취급이 안 되어졌었는데 근데 이제 좀 약간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마음 속에 처음에 당신과 나의 전쟁을 저희들이 만들었었을 때는요 기억이 이거 그냥 공동체 상영으로 가자 개봉 준비해봤자 어차피 틀어주지도 않을 거고 굳이 극장이라는 시장에서 굳이 만날 필요는 없다 다른 방식으로 만나보자 공동체 상영 중심으로 가보자라고 했었을 때 뭐 기껏해야 많이 하면 그 해에 30회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라는 정도로만 예상을 했었었는데 거의 300회가 넘게 상영이 됐었어요. 저희들이 집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싸움을 다시 보고 싶어 했고 그랬던 것들을 좀 보면 저는 오히려 작품을 제작할 때는 잘 몰랐지만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 싸움을 봐왔던 많은 시민들이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증폭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아 왜 노동자들은 저렇게 싸움을 할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어떤 그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아주 가열차고 폭주했던 어떤 그 구조조정의 과정들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다른 노동자들은 기껏해야 비정규직으로 밖에 취직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위기감들이 어떻게 보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싸움에 대한 심정적인 어떤 지지 기반들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좀 이 싸움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뭐 기존의 언론의 어떤 프레임은 지금도 여전히 별로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고 있고 하지만 뭐 아무리 언론이 그렇게 떠든다고 하더라도 뭐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이고요. 또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사회는 또 변하기 마련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언론도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예를 들어 대공장 노동조합 대공장에서 싸움을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이미 생산의 지금 현장 그 과정에서도 이미 뭐 서로 분리가 되어져 있죠. 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신 일을 해버려서 파업의 효과를 상쇄시켜버리는 그러한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그 2009년도 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저런 큰 공장을 점거해서 파업을 벌이는 투쟁이 또 있을까라는 요 근래 또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도 살짝 좀 의심이 가고요.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 파업을 어쨌든 뭐
생산을 멈추는 거를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생산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떤 짓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동원할 것이고 뭐 정규직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지 않을까. 이제 그것을 뭐 대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뭐 노동자들의 몫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일단 잘 봤고요.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편인데 예, 일단은 저는 75년생이라서 그 데모 이제 뉴스에서 데모 광경을 이제 굉장히 많이 봤던 세대예요. 예,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진짜 종로바닥이 그 큰 차선이 정말 자갈밭으로 변할 정도로 정말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것도 많이 봤고 제가 그 속에서 이제 어린 학생으로서 체류탄도 많이 맞아봤고 저 체류탄도 많이 적했고 정말 그 감독님이 찍으신 그 현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나 공감을 했지만 한편으로 감독님이 음악을 좀 너무 많이 넣으셔서 이 영화를 너무 감성적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약간 서글픈 생각도 들었는데요. 일단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예, 그 느낀 점이 저는 제 나름대로 아 영화의 제목을 그들만의 전쟁이라는 슬픈 좀 부제가 머릿속에 떠올랐었어요. 저는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뭐 현대중공업 노조, LG 칼텍스 노조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저기 뭐냐 무혐의 판정 받던 MBC 파업 노조까지 수많은 그 노조들이 이제 쌍용자동차와 더불어 이제 싸움을 했었는데 저는 이 시대가 제가 영화를 보고 느낀 게 이 시대가 정말 그런 노동 현장에 대해서 파업에 대해서 정말 심각가 그 감각이 그 통증이 그 무뎌진 세대로 바뀌어서 아 누구나 어떤 집단이 파업을 해도 아 저 사람들 또 파업하네 쟤네 또 빨갱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그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저는 더 문제를 삼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요즘은 대학생들도 잘 데모를 안 하는 세대잖아요. 자기 먹고 살기 뭐 취업 전쟁에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사회 심각한 사회 현상을 보고도 사회 현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통증 저것이 진짜 심각한 현상인지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쌍용차 노조도 그 아까 노무현 정부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들만의 전쟁이 되어버린 슬픈 서글픈 현실이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그 이 통증 그 언론이 그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 시대를 바라보는 무감각한 그니까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의 하반신 마비가 돼버린 상태죠. 어떤 현상을 보고도 그런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아 또 일어나겠지. 예? 쟤는 또 저렇게 하네. 또 데모하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어떤 무감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서글프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영화를 만드시면서 외압 같은 것도 받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너무 서글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작품 같은 게 음악을 많이 쓴 이유는요. 그 애초부터 이거는 극장 개봉을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동체 상영을 한다라고 하면
공동체 상영을 하는 보통의 작품을 보는 조건이 극장과 같지가 않습니다. 극장과 같지가 않고 뭔가 작품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막 정신이 없죠. 막 이렇게 대낮에 틀 때도 있고 바깥에 환한데 그냥 틀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이게 뭔가 지속적으로 이 작품을 끊임없이 이렇게 집중하게끔 하는 어떤 기재로 제가 좀 음악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일부러 그렇게 한 경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극장에서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 그 이후에도 이제 몇 번 집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사전에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많이 무감각해져 있고 이 작품을 만들 때에도 가장 큰 문제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작품의 예고편도 제가 이제 편집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주요한 카피가 이제 당신의 체념 속에 스며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야기였거든요. 일종 좀 체념에 가깝죠, 그냥. 에이, 뭐 그러려니? 이제 뭐 그런. 근데 저는 그 이후에 좀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시민들, 대다수의 시민들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전히 굉장히 불편해하고 저들만의 싸움이다라는 또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변화라는 게 어느 순간 한 순간에 훅 하고 이렇게 확 오는다라기보단 지금과 같이 어떤 하나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려면 좀 꾸준한 어떤 활동을 해왔던 노동자들 또는 뭐 운동가들, 활동가들의 어떤 노력들에 의해서 그게 쌓이고 쌓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지금 3, 4년 동안의 어떤 노력들이 조금은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꿔놓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뭐 작년에 철도 민영화 파업 같은 경우에 여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파업 자체에 대한 어떤 여론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저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런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좀 지금의 어떤 그런 현상으로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다른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한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이 아주 혁명이 고양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기라도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잘못 하나 때문에 금방 또 사회는 바뀔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도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 거겠죠. 예, 좀 뭐 이제 짧은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압에 대한 부분 외압 없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 뭐 외압이라면 외압이죠. 제작비가 없어서 힘들었던 뭐 그런 건 있었어도 뭐 특정한 어떤 정치 세력의 어떤 외압에 의해서 그런 건 없었고요. 오히려 만들고 난 이후에 DVD를 만들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좀 왔었던 적은 있어요. 그래갖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좀 너희들 고소를 하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고소해라, 고소해라, 제발 좀 고소해라. 고소하면 상대가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쌍용자동차가 아무 대응을 안 했거든요. 무대응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내부에 어떤 어용 노조를 심어놓고, 그러니까 그냥 공장을 그냥 정말 죽음의 공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뺑뺑이 돌리고 바깥에서 뭔 떠들어도 아무 대응도 안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쌍용자동차 지부에서는 되게 반색을 한번 좋아했었어요. 감독님 고소를 좀 당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어쨌든 그거 가지고 뭔가 이해가 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고소는 안 하더라고요. 뭐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제작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저도 아까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제목 관련해서 저는 좀 더 다르게 생각했었거든요. 영화를 보면 그들의 전쟁같이 보이는데 막상 이렇게 감독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당신 과 나의 전쟁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뭐 중간에 내레이션이 한번 나오지만 당신과 나가 우리랑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전쟁이라고 해도 될 텐데 이제 당신과 나라고 이제 구분을 좀 지어서 이렇게 전쟁을 하셨잖아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들만의 전쟁인데 꼭 그렇게 보시진 않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당신과 나의 전쟁이라고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하나 뭐 이제 그런 거 싫어하고요. 대한민국 이런 거 싫어합니다. 월드컵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뭐 그 일단 그런 걸 싫어하는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있어서 물론 이제 어떤 단결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미덕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될 거지만 사실 제가 이제 2000년대 노민단을 그만두고 한 개인 작가로 또는 활동가로 혼자 이제 작업을 했었을 때 가장 큰 고민이 어쨌든 노동자를 노민단에서 활동을 했었을 때 노동자를 노동자 계급으로 보고 그냥 그 속에 있는 하나의 개별 개인으로 본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신념 체계 이론 체계 속에서 그 개인들을 보려고 했었었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노동자 생활을 좀 몇 년간 해보는 과정 속에서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갈등들 삶의 고통들 뭐 생계를 위한 어떤 노력들 뭐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짜증들 뭐 왜 사나 싶은 생각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사실 그렇게 호명하는 방법 노동자 계급이나 또는 단결 또는 하나됨 우리라는 어떤 그런 호명이 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2000년대에 제가 작업을 했었을 때에 땡기지 않게 했던 제 개인적인 경험이 그 개인적인 생각의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근데 그것의 연장선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우리의 전쟁이라든지 뭐 단결을 합시다라든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수사보다는 나의 전쟁이기도 하고 당신의 전쟁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좀 설득시키고 싶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제목은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여기.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제 영화를 보면 맨 처음에 그 참여 정부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국 정부 때냐. 나오는 이야기라는데 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전형적인 기업가 출신의 마인드라서 별 기대도 안 했지만은 사실 참여 정부에 되게 심한 게 뭐냐면 그 여권 동원로 주라는 것을 거기 화물연대를 무자비하게 그 이제 단합을 하고 특히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민들 대다수 여론이 그거를 이제 중국에 넘기면은 그 국민 기술 유출된다고 그 절대 다수가 제 생각은 반대를 했고 안 된다고 다 했는데 그 제가 얼핏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그 돈도대주라는 거 많이 간 걸 왜 그때 대통령이 그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고 뭐라고 화를 냈다는 그 공문이 있는데 그 사실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아닌데 영화를 보면은 또 노무현 대통령 이제 서거 날이 아주 교묘하게도 매치되면서 쌍용자동차의 무관심 같은 게 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감독님께서 참여정부에 대한 약간 좀 비판적 의견을 좀 가지지 않고 그때 나는 그 참여정부 때 중요 인사들 중에 그 쌍용자동차 넘어갈 때 그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사실 없을 거는 보니까 근데 정부가 바뀌니까 이걸 무기 삼아서 하는 걸 보고 아 저거는 정말 아닌데 라는 좀 정치관들의 이 좀 참 이 속성을 좀 많이 느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제가 여기 목요일에 자주 오는데 그 전에 박노해 시인인가 이 사람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산업인이나 노동운동 아주 막 극렬하게 막 했는데 감옥 갔다 오고 난 후에 자기 과거를 부정하는 듯한 막 그런 말을 하고 참 실망을 했거든요. 지금 김문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인천 사태. 그런데 그 지금 이 그런 이제 한때 젊었을 때 이렇게 극렬하게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 우익이나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변신하는 것을 저는 아주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뭐냐면 선생님도 정말 자식이나 친척이 있으면 즉 노동 운동에 뛰어들고 노동자 농민 노동자들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만약에 한다면 개인적으로 정말 나이 들어가지고 그 마음 그대로 지키실 과연 그 마음을 조심을 지킬 수 있을까 또
정말 과거에 정말 뭐 박노해나 이런 사람들의 업적은 뭐 지금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런 의견에 좀 공감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제 아이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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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저는 뭐 한다라고 하면 말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기 인생인데 지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저는 뭐 말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가 조금 했었기 때문에 뭐 이쪽이 더 좋아 저쪽이 더 좋아 뭐 그런 잔소리를 할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지금 같은 생각에서 그런 말은 최대한 안 해야 되겠다. 뭐 알아서 잘 찾아가게끔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박노해 씨는 사진작가잖아요. 예. 과거에는 뭘 잠깐 했었던 거죠. 그냥 지금 사진작가인 거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잠깐 아주 잠깐 뭐 했던 거고 그때 그 시절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의 현재는 거의 노동운동을 했었던 시기보다도 거의 몇 배는 더 많이 사진작가로 지금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진작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참여정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사실 뭐 제가 이제 지금 바로 얼마 전에 했던 게 슬기로운해법이라는 언론에 관한 다큐멘터리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과의 싸움을 어떻게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루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뭐 어쨌든 그 한마디로 뭐 전도사였죠. 전도사였고 뭐 그거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뭐 쌍차도 팔아버리고 뭐 어쨌든 뭐 비정규직들 많이 만들어내고 했었던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분명히 그런 어떤 정책의 효과가 지금의 이 지옥을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전작품 같은 게 언론에 한정돼서 이야기된 거기 때문에 그건 그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한 가지만 더. 그 최근 변호인, 영화 변호인과 관련된 그 노무현 신드롬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아, 예. 그 참여정부와 그 예. 영화의 관련도에 예. 대해서 노무현 그 변호인 영화 보고서 굉장히 빠지번 했었는데 그 이후의 삶은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예,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는 영화 재밌게 봤고요. 예상보다는 많이 울진 못해서 좀 그러긴 했지만 이렇게 워낙 근데 그분이 또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서글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그거고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했었던 또 그러한 일들은 그러한 일들이고 그때 당시에 어쨌든 80년대를 상징했던 어떤 인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존재했다라는 전 대통령이 존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뭐 저도 뭐 그닥 왜 저런 나쁜 짓을 했는 사람인데 저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화처럼 그렸어 그러면서 뭐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상업 영화고 보통의 인권 변호사가 나오는 그런 영화라는 어떤 그런 좀 객관화시켜서 봤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을 찾는 거는요. 지금 시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고요. 뭐 이렇게 뭐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갈급함 이런 부분들이 변호인이 개봉했었을 때가 최고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흥행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그래서 뭐 추앙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비판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상업 영화 내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많이 팔리고 뭐 좋은 이야기 하면 좋은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영화 잘 봤고요. 뭐 감독님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가장 착잡해지는 순간이 그
산자와 죽은자로 나눠지고 또 산자라고 불려지는 사람 중에 일부가 동원되는 형태로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일 텐데, 반품은 그분들한테도 이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영화 안에서는 카메라가 어쨌든 그분들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접근을 하는데 어떤 대답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그런 위치에 그 순간에 설 수밖에 없었던 분들과 인터뷰라든지 뭐 또 이런 것을 좀 계획하신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그 분들이 그 이후에 그 체험이나 경험을 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이제 정의하고 계신지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막 들이대는데 답을 안 하고 도망가고 에이 그러면서 또 가고 그냥 그러잖아요. 사실 근데 그걸 제가 일부러 선택한 건 아니고요. 전부 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제가 촬영 그 화면은 제가 촬영한 게 아니고요. 아마 다큐멘터리 작가였으면 아마 그렇게 질문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카메라가 현장에서 그 노동자 간부였어요. 노동자 간부였고 그분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화면 현장에 있었던 화면들을 촬영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인터뷰가 또 가능했. 서로 또 얼굴을 얼핏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막 피하고 막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거 찍고 있는 사람이 죽은 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당시에 초반에 또 중반까지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산자 중에서 폭력적으로 그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저는 극히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이 용역 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용역이었고 용역과의 싸움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산자 중에서도 일단 정말 큰 위기감이 있어서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은 아프지만 나가지 않고 계속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산자였던 공장 안에 계셨던 분 인터뷰를 하긴 했었습니다. 했었었고요. 얼굴을 안 내놓겠다라는 그 이렇게 전제하에 이렇게 몸만 해서 이렇게 해서 찍었던 화면들이 촬영을 했었어요. 못 썼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때 왜 못 썼지? 하여간 뭐 이렇게 구성상의 문제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당시에는 어쨌든 이 작품이 처음 공개됐던 시기가 싸움 초반 끝나고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노들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있었었고 굳이 뭐 다뤄야 될 필요도 있냐 이제 뭐 그런 말들에 저도 일정 정도 동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터뷰는 했었지만 그냥 자료로서만 가지고 있고 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그 뭐 이렇게 공장이 되게 넓고 크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사이에선 모든 사람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런 현장 안에서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거는 그리고 하나의 단이라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파워로 만들어낸다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이 정말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어떤 하나의 담론으로서 그 현장에서 소통되어지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뭐 그때 당시 노동조합이 그것에 일정 정도 실패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쟁점이 되어졌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 공장 자체의 어떤 위기감들 서로 간의 공포를 더 증폭시켰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광경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그런 어떤 위치에 있긴 하지만 신병기 씨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고 그런 분들이 공장 안에서도 공장 들어가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바깥에서 이제 그런 소식 들릴 때마다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많이 아파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이제 무직자가 이제 복귀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뭐라 무직자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호의적인 어떤 반응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공장 안에서 오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뭐 굳이 여기에서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 어용 노조가 있습니다. 김규환이라는 그 어용 실명도 까버린 김규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용 노조 위원장이 한 5년 동안 지금 헤쳐먹고 있는데 그 노조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도 많이 고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바깥에 노동자들을 공장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는 물론 바깥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여론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 노동조합이 제대로만 쓰면 금방 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계속 안 막혀 있어서 그 김규환이라는 인물 때문에 막혀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의 어떤 변화의 움직임도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꽉 차 있는 분위기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뭐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조만간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이제 해고자들이 고법의 판결도 있고 굳이 뭐 대법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어떤 싸움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공장 안으로 들여보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일단 듣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들어 중간에 있어도 되게 몰라서 그냥 묻는 건데요. 안에 보니까 이제 노동자도 그리고 이제 공무원 이런 거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용역하는 사람들도 아주 자랑스럽게 공무원을 이제 바닥에 친다라든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합법인가요? 정말 궁금해서 들고 있는 것 자체는 불법이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부딪히면서 예. 때리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실제로? 많이 부딪혔죠. 예. 현장에서 많이 부딪혔고 뭐 용역들과 뭐 경찰하고도 많이 싸웠고 뭐 그랬죠. 근데 이제 근로자가 아까 90몇 명 구속되는데 그 용역에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른 용역한 그 사람들은 법적 구속되거나 어떤 그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나. 예. 그래서 왠지 그랬을 거라는 걸 보면서 그다음에 아까 그 제일 마지막 공장 위에 들어왔던 경찰들의 어떤 폭행 행위를 보면서 전 이게 다큐멘터리의 어떤 힘이고 제 자신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 스스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저는 정말 힘들었는데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질문은 서로 폭력을 안 쓰고 비폭력적으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폭력적으로 나오는 밖에 없을 거라고 하지만 정말 노사가 통화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감독님이 여러 가지 그 현장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평화적인 뭔가 어떤 노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이 현재 이 노사 갈등에 대해서 있는 것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감독님의 그 견해를 듣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상용 자동차 노조 같은 생산직이잖아요. 그다음에 MBC 노조 같은 경우는 사무직 노조잖아요. 어떤 생산직과 사무직의 노조의 어떤 뭐 전략과 전술이라 그러면 좀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쓰는데 MBC 노조 그 어떤 현장이나 그런 부분 가셨다면은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 다른 색깔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혹시 네. 저도 평화주의자이긴 합니다. 근데 평화로우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라고 단서를 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평화가는 유원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원래 힘의 관계가 사실 이제 평화라는 게 이제 좀 힘의 관계가 이렇게 균형이 좀 맞아야지 서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워낙 힘의 관계가 지금은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밀려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화로울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거는 뭐 그렇다고 뭐 자본가들이 동종과 시혜로 너희들 이만큼 죽게라고 해서
예를 들어 삼성처럼 돈 많이 줄 테니까 노조 만들지 말아라고요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평화는 정말 별로 오래 가지 못할 평화다. 언젠가 한번 크게 한번 터지면 터진다라는 그런 평화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워낙 요새 상황이 뭐 정권 자체도 이제 그 전에 이명박 정권이었고 지금은 또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고 힘의 관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 전전 정권 뭐 전전 정권의 어떤 뭐 이게 기계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반 이상은 힘을 동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당하고 있고 굉장히 야만적으로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도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좀 그런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죄송합니다. 다시 두 번째가 혹시 아 예. 글쎄요 그 꼭 생산직이고 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무직이고 해서 드러나는 차이는 별로 이렇게 저는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에 그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 또는 노동자들이 싸울 수밖에 없던 이유의 어떤 절박함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분위기는 달라질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MBC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유명인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거를 해갖고 회사문을 아예 생산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도 일정 정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얼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차이는 좀 있긴 있을 수 있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골든브릿지 증권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무직 노동자들이지만 굉장히 정말 힘들게 싸우고 있거든요. 많이 맨날 부딪히고 있고 이제 그거는 좀 성격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진짜 죄송한데 그 요즘 그 의사 파업 중이잖아요. 근데 노조에 너무나 남용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의사분들 파업하는 거요? 네, 노조에 너무 남용화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좀 예.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파업하려고 하는 예. 저는 별로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파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저 맨날 일하다가 좀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파업이라도 하면 좀 쉬고, 예, 그 바깥 세상 좀 구경 좀 하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굉장히 저는 풍부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파업했으면 파업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청소하시는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파업해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지하철 노조에 한번 파업을 빠져 있으니까 뭐 또 해도 좋고요. 아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가 안 다니면 지하철을 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지하철이 또 안 다니면 버스를 탈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안 다니면 좀 걸어 다닐 수 있고요. 그러면 걸어 다니다 보면 직장에 또 지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핑계거리도 있으니까 하루 그냥 쉴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그걸 하지 마라 또는 그 삼자가 그러니까 뭐 정부든 뭐든 뭐 같은 시민이든 뭐라 말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물론 이제 어떤 의견들은 제출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연대할 때 필요가 있다면 연대를 해야 될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굳이 저는 뭐 그것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의 피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전이받아갖고 나는 피해받고 있어라는 어떤 그런 피해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까지 굳이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화가 영화이고 감독님이 감독님이신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평소에 본인이 가지셨던 정치와 그 파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흥미로운데요. 이쯤에서 이제 감독님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다들 이제 영화에서 가장 이렇게 감동적 교훈이 살기 있게 보셨을 부분이 그 마지막에 나오는 옥상에서 이렇게
강찬총대가 덮고 그다음에 이제 그 루시드프의 레미제라블 노래가 나오는 장면일 텐데 그 장면은 그 그냥 울라고 만드신 것 맞으시죠? 네. 일단 저는 그 사실 음악을 선택하기 전에 편집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 이제 들어가는 뭐 아 우리는 울었었구나. 예. 근데 이렇게 굉장히 큰 슬픔을 느꼈었어요. 제가 먼저 그 푸티지 이제 화면을 보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들 인터뷰를 하나씩 하나씩 듣고 화면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아마 이렇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슬픔이 아니었을까랄 정도로 아마 그때 당시에 좀 제가 좀 감정적으로 일단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었을 때 어떤 훈련이라면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당신과 나는 이제 편집하면서 많이 좀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워낙 그때 워낙 많이 슬퍼했고 거의 며칠 동안 이제 막 이렇게 잠이 안 올 정도로 굉장히 분노스러웠기 때문에 관객분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슬프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내가 느꼈던 것보다 더 슬프게 만들어야 될 텐데 뭐 이제 그런 뭐 예, 농담입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음악을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이어붙여서 쭉 가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그 루시프 남자분 보컬 나와야 되느냐 이러고 있었는데 두 번째 여자분이 부르실 때는 정말 눈물을 참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근데 감독님 영화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적절한 자리에 굉장히 그 화면과 적절한 음악을 많이 쓰실 때가 많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번 경우에 금방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막 감정을 굳이 증폭시켜서 그걸 터뜨리게 하는 것까지 잘 없었는데 그래도 작업을 하실 때 주로 이렇게 잘 붙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영화들에서도 그 평소에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뭐 그 화면이 먼저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음악을 먼저 떠올리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음악들을 가지고 작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이고 그 물론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어떠한 대상한테 매력을 느꼈다든지 했었을 때는 뭐 음악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일단 보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을 속에서 이제 작품을 기획하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보통 근데 이제 뭐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됐고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좀 구체적인 표현 전략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낼 때 뭐 음악에 많이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많이 의지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은 어쨌든 제가 좀 음악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다양한 장르 음악을 그렇다고 조예가 깊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그냥 헤비한 소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데이터 값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을 맨날 듣고 다녀갖고,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음악에 의지를 많이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요새 같아서 좀 반성이 많이 되는 것도 좀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어떤 영상 어떤 표현 전략을 만들어낼 때 영상이나 이렇게 사운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먼저 촬영된 결과물을 보고 판단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음악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제가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레이션이 없는 작품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당신과 나의 전쟁 같은 경우는 나레이션도 되게 많죠. 말도 되게 많고 음악도 많고 막 아마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사람 쉴 틈을 잘 안 주는 그런 거긴 한데 사실 제가 나레이션이 있는 다큐멘터리가 몇 편은 안 돼요. 나레이션을 잘 안 씁니다. 나레이션을 잘 안 쓰고 글을도 잘 못 쓰고 뭔가 글로 정리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서 가사를 많이 듣게 돼요. 음악에서 가사를 많이 듣게 되고 음악에서의 어떤 가사가 주는 그 나레이션의 어떤 일정 정도의 대체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어떤 소리의 내용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레이션 말고 음악에서 많이 또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좀 많이 쓰게 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예, 솔직히 아주 음악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좋은
좋은 음악 다큐멘터리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도 좀 있습니다. 음악 다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재밌는 다큐멘터 작품도 있고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꼭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아까 이제 공동체 상영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 300회 정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나셨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 잠깐 듣고 싶어요. 이제 주로 이제 노동조합을 통한 배급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내에 있는 제가 생각하기엔 반 정도는 교육 시간에 이걸 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뭐 감독을 부르진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냥 막 지방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지방 2박 3일, 3박 4일 막 투어하면서 이렇게 상영회 하고 그때 한 상반기까지는요 그랬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그리고 쌍차 노동자들이 또 많이 불러다녔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공동체 상영이 글쎄요 그거를 왜 공동체 상영으로 무조건 가자라고 했는지는 뭐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개봉이 싫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우연찮게 쌍차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는데 뭐 그래봤자 뭐 주세계는 뭐 활동가들이었긴 했겠지만 이 작품이 공동체 상영을 통해서 많은 노동조합 또는 학생분들이 함께 보면서 뭐 저를 부르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저보다는 오히려 더 그때 방침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르고 싶은 사람이 부르는 거. 근데 되도록이면 부른다라고 하면 쌍차 노동자들 무조건 부르는 거. 저는 그러니까 옵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쌍차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노동자들 만나고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좋지 않았나. 그 노동자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리고 좀 주변에 뭐 이렇게 적막강상처럼 아무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외로움을 좀 그 활동가들이 최소한 그리고 해고자들 또는 무직자 활동가들 분들이 이 작품이 좀 이렇게 배급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일정 정도 그 시기를 견뎌내는 데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좋고요. 좋았던 어떤 그런 기억이 좀 있고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공동체 상영을 했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좀 축적됐던 게 당신과 나이전쟁 때는 잘 발현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로 잡혀 있었던 시민운동 단체들의 어떤 공동체 상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다시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많은 영향을 차지하면서 좀 배급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감독님이 이제 논유단에 들어오신 게 95년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97년에 IMF가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노동에 관련된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 오시지만 그러니까 해오신 세월들은 되게 좀 한국의 노동운동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힘들다고 볼 수 있는 시기들을 통과해 오신 건데 그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놓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드실 수 있는 어떤 동력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노동운동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다른 작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장편 어떤 시점에서 만들었던 다큐 같은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그런 작품이라서 또 논유단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 지금 현재로서는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그럼 앞으로 두고 보면 노동운동 다큐멘터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이제 뭐 이제 그런 생각. 사실 저는 꼭 그렇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아주 당연히 저는 제 생각에는 여전히 지금에도 변함이 없는 생각은 여전히 노동자가 운동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선택한다라고 했었을 때 노동자들의 싸움이나 어떤 노동운동을 하는 어떤 인물들 노동운동의 어떤 중요한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 제
이후에 작품 필모그래피 뭐 없어지지는 않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불려지는 거는 사실은 먹고 사는 데도 지장이 많고요.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 작업을 그 동력이라고 한다면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업은 뭐 작업하는 게 특히나 이제 요새 요 몇 년 들어와서 결코 쉽지는 않구나. 다큐멘터리를 오랫동안 작업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라서 사실 뭐 앞으로도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뭐 하여간 사실은 뭐 저 제 개인이 열심히 잘 살고 제 개인이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한 나의 입장이 굉장히 명확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몇 년 후에 쉬다가 작업을 다시 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변함없이 작업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요새는요. 그러니까 뭐 노동운동에 사실 쌍차 입합 당나전을 만들고 난 이후에 들었던 고민이 지금 요새 근래 와서 좀 들었던 고민은 어쨌든 당시에 노동운동 특히나 쌍차 노동자들과 쌍차 노동자를 지지해왔던 이른바 운동의 이쪽 진영의 어떤 지식인이나 이론가들이 주로 노동자 특히나 쌍차 노동자들을 호명을 할 때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호명을 많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도 시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논리로 예를 들어서 지지하고 옹호하고 연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한 그게 무조건 맞는 말일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은 좀 들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까지 돼버리지 않 그렇게 가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80년대나 90년대 나왔던 다큐멘터리에서는 노동자의 계급성을 미화하는 어떤 그러한 다큐멘터리 이제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당하고 굉장히 패배했더라도 우리는 절대 패배한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승리했어. 희망이 있어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노동운동이나 노동자들의 어떤 싸움을 그렇게 그냥 시민이란 틀 속에서 뭔가 또 다른 시민한테 손 내미는 방식의 어떤 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 방식 뭐 이런 게 요새 들어와서는 그것 말고 다른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이 좀 차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건 사실 그렇거든요. 시민이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시민도 어떻게 보면 다 노동자고 똑같이 자기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는 차별받으신 분들 차별받고 부조리함이 있고 비정상이 많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러한 지금 현장일 텐데 그런 어떤 시민 하나하나들이 그 노동자로서의 자각을 통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일터에서는 그렇게 살고 바깥에 나와서는 또 정의롭게 산다고 이게 사회가 변할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과 관련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주제넘는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노동운동에 대한 지지 그리고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어떤 노동자로서의 어떤 자기 각성과 싸움할 때는 한번 편하게 한번 쉬시면서 파업도 하시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구구절절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시상에서는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 결론 들어보니 작업을 위해서 작업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역시 또 감독님이 베를린이면 다음에는 꼭 음악 다큐로 작업으로 한번 오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같이 지금까지 무슨 생각까지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